안녕하세요. 밀짚모자 축구단 신입 미지원입니다. 제 꿈은 축구왕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장 박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군요. 저는 DJ 이재원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라고 하니까 우리 밀짚모자 축구단도 마지막 화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럼 막방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볼까요? 시작이 좋은걸. 그럼 축구왕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저희 밀짚모자 축구단과 함께 하실 준비되셨나요? 나의 아, 나, 내 요새 핫한 송모질이 송민호의 안악내 듣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그 추갈 축자랄 너를 위한 코너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건가요? 너도 이제 곧 있으면 새내기 생활이 끝인 거 알지? 한 세 달 뒤면 19학번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와 00년생이야 세상에. 암튼 오늘은 축구선수들 중에서도 파릇파릇하고 미래가 더 기대되는 유망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야. 축구 유망주라 어린 선수들의 창창한 실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군요. 그나저나 이제 저의 20살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살짝 아쉬우려요. 아 나도 내 나이 20살 때가 그립다. 민주 부장님은 그럼 이제 대체 몇 살이신 거예요? 야.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한 3년 전쯤에는 이승우 선수가 천재 축구 선수라고 불리고 우리나라의 유망주의 대표적인 선수였어. 이제 그는 국대에도 발탁되고 이번에는 월드컵 아시안게임에서도 활약을 했지. 아 맞아 이승우 선수. 아마 저희 라디오 방송의 PD님이 이 선수를 엄청 사랑했었다죠. 맞아. 저는 뭐 한 학기 내내 거의 반강제로 이승우 선수의 활약에 대해 설명을 들을 정도였고 PD님 뭐 듣고 계시죠? 네. 그럼 이승우 선수를 이을 또 다른 유망주는 어떤 선수가 있나요? 첫 번째로 소개할 선수는 2007년 나라라 슈토리 에이스에서 이제는 스페인 프로축구팀 발렌시아에 소속되어 있는 18살 이강인 선수야. 같은 나이대 선수들 중에서도 최정상급 유망주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나라라 슈토리를 즐겨봤었거든. 아 그때 이 선수가 에이스답게 굉장히 눈에 띄었다니까. 외모는 너무 귀엽고. 잠깐 민주 선생님의 그 선수의 축구 실력이 눈에 띈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잘생긴 외모에 눈이 간 건가요? 아무튼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근황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프로그램을 할 당시 뛰어난 축구 실력을 보여서 그런지 여러 구단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후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팀에 입단하게 돼 입단 후에도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등의 빅클럽들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낼 정도였다니까. 그러나 이들의 관심을 뒤로하고 발렌시아와 계약을 연장했지. 작년에는 만 16살의 나이로 프로 데뷔전을 가졌는데 만 17세가 채 되지 않은 유망주 중에서도 어린 선수에게 프로 무대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웬만한 팀 내 최고 유망주가 아니면 절대 해주지 않는 대우야. 그가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유망주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아 바셀 레알 마드리드 같이 빅클럽들이 탐내는 인재라니 그 실력이 정말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이강인 선수 저도 오늘부터 팬해야겠는걸요. 그나저나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의 뭐 이런 축구단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니까 뭐 저도 이제 점점 축자랄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 에헤 신임 넌 아직 갈 길이 멀었어. 그럼 아나마리아의 2002 듣고 오겠습니다. Like this say oops I got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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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 singing bye bye. 네, 마리의 2002 듣고 왔습니다. 민주 선장님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올해 5월 프로 데뷔 첫 골을 넣었고 7월에는 발렌시아 1군 데뷔 경기도 치렀어. 당시 경기에서 중거리 슛으로 상대 골문을 연이어 위협했고 정말 멋진 경기를 이강인 선수가 보여줬지. 발렌시아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축하한다 강인 구단 역사상 최초의 1군 아시아 선수라고 올렸을 정도라니까. 그리고 8월에는 1군 데뷔골도 넣었어. 구단 홈페이지에 직접 한 선수를 언급하고 응원한다니 이 선수의 영향력이 보통이 아닌가 봅니다. 게다가 역사상 최초의 1군 아시아 선수라는 타이틀까지. 이강인 선수 정말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멋진걸요. 너무 멋지지. 작년에 18세 이하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선발됐고 AFC 19세 이하 챔피언십 툴롱컵에도 나섰어. 축구 팬들이 이강인 선수가 언제쯤 성인 국대에 발탁될까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나는 아직 이르다고 봐. 지금 국대 자리 경쟁도 엄청 치열해가지고 사실 이승우 선수도 그 경쟁에 살짝 밀린 상태거든. 암튼 이강인 선수는 이제 막 정식 리그 경기 데뷔를 했고 이제 18살인걸 팀에서 실력을 더 키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훌륭한 실력을 겸비했음에도 아직 우리나라 국대에서는 활약하기 힘든다는 건 아마 그만큼 우리나라 축구 실력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선수니까 몇 년 후에 당당히 태극마크 달고 필드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맞아. 사실 4년 뒤 월드컵을 포함해서 향후 몇 년 뒤 국대 축구가 더욱 볼만해질 수 있는 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그리고 뛰어난 유망주들이 함께 뛴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 그때쯤엔 저도 민주 선장님처럼 축구 선수들 이름을 줄줄 외우면서 축제를 되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마룬5의 Girls Like You 듣고 올게요. Those girls like you run around with guys like me to sundown when I come through.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FC 바이에른 뮌헨의 다섯 번째 아시아 출신 선수이자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입성한 정우영 선수야. 뜨끈뜨끈한 소식은 얼마 전 11월 28일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통해 데뷔를 했지. 그는 중고등학교 동안 인천 유스 코스를 밟았어. 플러스로 이강인 선수 역시 인천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이기도 하지. 인천은 이강인, 정우영, 이 유망주 선수들을 키워냈다고 볼 수 있겠지. 인천 팬들이 정말 뿌듯해할 것 같다. 와, 인천 역시 저의 고향이라 그런지 저와 같이 유능한 인재들이 좀 넘쳐나는군요. 잠깐, 너 고향 대전 아니었어? 네, 맞습니다. 잠깐 인천 사람인 척 해봤어요. 선생님도 참 민망하게 그냥 모르는 척 좀 해주시지. 네, 저한테 그런 거 없어요. 아무튼 바이에른 테스트 당시 정우영 선수는 2군 훈련을 받았는데 바이에른 스태프가 갑자기 그를 1군 선수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래. 거기서 팀 선수들과 연습 경기를 치르고 감독과 대화도 하고 그랬대. 그리고 테스트 받을 때는 드리블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등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어. 와, 훈련 도중에 스태프들의 눈에 띈 거면 뭐 얼마나 화려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서도 눈이 띄었다는 소린데 그가 특별히 갖춘 기술력이 있나요? 양발잡이에 스피드와 발기술이 좋고 슈팅, 수비가담 골고루 갖췄어. 팬들은 그가 제2의 손흥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지. 이제 그만 쑥스럽게 날 재촉하게 하지만 넌 지금 부끄럽게 날 보고 웃고 빚지만 선 긋고 빚지만 다라 다이나믹 듀오의 해 뜰 때까지만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바로 축제를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10월 31일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구강컵에 선발로 출전하게 되면서 정규 시즌 1군 데뷔를 하게 됐어. 이로써 발렌시아 최초 동양인 선수, 발렌시아 최연소 데뷔 외국인 선수, 한국 역대 최연소 유럽 1군 무대 데뷔 선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지. 이건 손흥민 선수보다 더 빨리 유럽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된 거야. 아니, 이거 비교 대상이 손흥민 선수라서 그런지 되게 엄청난 기록인 것 같은걸요? 1군 데뷔 경기에서 어떠한 경기력을 보여줬길래 대체 최연소 데뷔 외국인 선수? 한국 역대 최연소 유럽 데뷔 선수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은 거죠. 경기력은 뭐 당연히 좋았지. 그는 그의 경기에서 골대를 때리는 왼발 슈팅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스페인 현지 언론들도 그를 향해 극찬을 했어. 정말 역사적인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지. 내년이면 정식으로 스페인 리그인 프리메라리가 데뷔를 할 듯해. 축구 팬들의 뇌리에 박히는 그런 강인한 선수가 되어서 태극마크를 달고 금이 환영하길 바랄게요. 이강인 선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땡큐 넥스트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은 네, 다시 정우영 선수의 경기 이야기로 돌아가는 건가요? 오, 맞아. 정우영 선수는 얼마 전 11월 28일에 열린 SL 벤피카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교체돼 바이에른 뮌헨 1군 데뷔전을 치렀어. 이 경기를 통해 그는 한국인 최연소로 유럽 챔피언스리그에 데뷔한 선수가 됐지. 차범근 전 선수 감독조차도 꿈만 같은 클럽이라 했던 바이에른 뮌헨에서 정우영 선수가 공식 데뷔전을 치른 거야.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지. 바이에른 뮌헨 독일의 명문구단 아닙니까? 또 이렇게 배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그나저나 이렇게 탄탄대로만 계속해서 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축구 선수에게 얼마나 꿈같은 기회일까요? 맞아.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려왔을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국내 고등학교 선수였는데 정식으로 독일로 건너간 지 1년도 되지 않아 데뷔전까지 치렀으니 참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이제 진짜 프로가 됐으니 기회가 오면 확실히 잡고 꼭 그 기회에 자신의 실력을 많이 보여줬으면 해. 분명 포지션 주전 경쟁이 심할 거야.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니 꼭 바이에른 뮌헨의 확실한 주전이 되길 바래. 민주 선수님 멀리서도 이렇게 절실히 응원하시니 정우영 선수도 정말 든든하겠는걸요. 저 역시 정우영 선수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축구의 핫한 유망주를 킥고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어땠어? 이제 제 머릿속에는 확실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와 정우영 선수, 오늘도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하루하루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축알모 재원 DJ를 보면서 괜히 나까지 뿌듯하네. 그럼 우리 축알 축자랄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자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청취하실 수 있어요. 많이 들어주세요. 송출의 심은별 PD, 기술의 김수민 엔지니어,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는 DJ 이재원. 다음 주 마지막 화예요. 저는 박민주였습니다.